제주는 지금 수국이 아주 수국수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수국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주에 수국 명소가 정말 많긴 하지만 몇 년째 굉장히 큰 사랑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는 입장료가 있어요. 성인은 5,500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4,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뭔가 굉장한 듯한 음향기기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예쁜 첫잔들을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어머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안쪽 공간은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카페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정원이 메인입니다. 나가볼까요? 이곳이 수국 명소로 가장 유명하긴 해도 수국만 필면은 6월밖에 이쁜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핑크뮬리, 억새, 그리고 동백 다양한 꽃들을 사계절 내내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곳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원래 사람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주차장부터 들어오는데 쉽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정말 수국이 가득가득하지 않아요? 어머, 요 안에 있으면 미란이 없다. 옛날 사람. 뒤에 친구 막 실소를 터뜨렸어. 너무나 예쁜 수국길이에요. 이렇게 꽃 사이에 지나가는 느낌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정한 포토존입니다. 막다른 길. 준이야, 저기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찍어줘. 그리고 산방산이 뒤에 보이고 수국 넘어 산방산. 그리고 수국꽃도 자세히 보면은 꽃 모양이 다 달라요. 아까는 약간 끝에가 조금 뾰족하면 요 수국은 끝이 동글동글하죠. 조금 내려와도 여기도 수국수국 가득가득합니다. 여기는 약간 핑크핑크함이 가득한 수국정원인 것 같아요. 어머, 요 수국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벽한 핫핑크색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두가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어떻게 찍든 다 예쁘게 나오고요. 어디서 찍든 또 다 예쁘게 나와서 저도 오늘 사진 한 100만 장은 찍고 갈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수국 정원을 한 바퀴 삥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의 수국 명소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작년에 비해서 수국이 빨리 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으면 올해 수국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서둘러서 여러분들도 제주로 수국 구경하러 오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